일본 대형 세계 선사의 컨테이너 부문 통합법인 오션네트워크 익스프레스사가 전통 연료 추진식 네오파나막스 컨테이너선 10척을 발주합니다. 업계 정보 및 트레이드윈즈에 따르면 동사는 컨테이너선 10척을 일본 1, 2위 규모의 조선사들인 이마바리 조선과 재팬 마린 유나이티드사의 합작회사인 니혼 시바드사와 우리나라의 현대중공업에 5척씩 나누어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올해 2월 원사는 네오파나막스 컨테이너선 건조를 위해 조선소 4곳을 후보군에 넣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당시 최종 명단 후보에 오른 조선소 4곳은 일본 이마바리 조선, 중국 선박공업 집단 산하의 후동중화조선과 장난조선이 이름팀,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사는 니혼 시바드사 및 현대중공업을 선택해 각서와 13,700 TEU급 컨테이너선 5척 건조 예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원사는 이로 인해 처음으로 용선 계약을 통해서가 아닌 정식 발주로 확보한 선박을 운용하게 될 전망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체결식에는 현대중공업 선박해양영업본부 박승용 부사장과 원사의 야스키 이와이 MD가 참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동 신조선들은 2025년 인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선박들의 건조가는 공식적으로 공개된 바 없으나 브로커들은 동 신조선들의 건조가가 척당 약 1억 6천만 불일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한편 원사는 캐나다 컨테이너 선사 시스펜사와의 장기 용선 계약을 배경으로 발주한 스크러버 탑재 7,000 TEU급 신조 컨테이너선 10척을 2024년에 인도받을 계획입니다. 이 신조 컨테이너선 10척은 스크러버를 탑재하며 현재 중국 선박 공업 집단 산하 상하이 와이가 오차오 조선사가 건조 중입니다. 일본 선사 케이라 인사가 말레이시아 최대 국영 에너지 기업 페트로나스 LNG사와의 용선 계약을 위해 중국 선박 공업 집단 산하 후동중화조선에 발주한 LNG 운반선 두척중한 척이 최근 인도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2월 10일 케이라 인사는 12년 기간의 LNG선 두 척과 관련한 장기 용선 계약을 페트로나스사와 체결했으며 중국 후동중화조선에 선박들을 발주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장기 용선 계약에 따라 해당 신조 LNG 운반선 두 척은 페트로나스사에 인도될 계획입니다. 케이라 인사에 인도된 선박은 라젠다 수리아호로 명명되어졌으며 두 번째 선박은 라젠다 서레니티오로 명명될 예정입니다. 해당 선박들은 말레이시아에서 중국 새내르기 그룹의 LNG를 수송하는 작업에 투입될 계획입니다. 추가 두 척의 신조선은 말레이시아 국영 석유회사 페트로나스사에 인도될 계획입니다. 동 79,958 큐빅미터급 라젠다호는 중국 우하오구 LNG 터미널에서 운항할 수 있는 최대 선박 사이즈인 WMAX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길이 239.4m, 폭 36.6m 제원에 해당 신조선은 XDF 추진 시스템이 탑재되었으며 17.5노트 속도로 운행 가능합니다. 영국이 오는 2030년까지 유럽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시장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습니다. 영국의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스 리서치사는 금년 5월 기준 11.4기가와트 수준인 자국 해상풍력 발전 용량이 2030년까지 42.7기가와트로 4배 가까이 급상승할 것이며 풍력 터빈 수 역시 같은 기간 2,400기에서 4,700기로 배가 될 것이라고 최근 예상했습니다. 2030년까지 영국의 해상풍력 확장세는 남북해 해역과 스코틀랜드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클락슨사는 남북해 해역에서의 해상풍력 발전 용량이 현재의 6.4기가와트에서 24.2기가와트로 278% 상승세를, 스코틀랜드에서의 용량은 1.9기가와트에서 12.8기가와트로 7배에 가까운 오름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한 영국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규모는 2022년 한 해에만 3.2기가와트 용량이 추가되며 13.7기가와트를 기록 약 30%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3.2기가와트는 무려 세계 전체 신규 발전 용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비중입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영국에서 가동 중인 해상풍력 터빈 설치 선수는 DME 오프쇼어사, 선박 세척, 지톤사, 선박 세척 및 카들러사 선박 두척 등을 포함한 총 12척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30년까지 터빈 2,300기가 새로 설치될 예정인 가운데 영국 내 해상풍력 터빈 설치선 수요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영국은 또한
해상풍력발전 관련 건설 서비스 운영 특수선 부문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총 11척의 선박이 영국에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건조 후 영국에서 운용 예정인 운영 특수선 수는 현재 조선업계 수주 잔량의 31% 물량인 9척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클락슨사는 현재 영국 해상풍력발전단지에 투입되고 있는 인력 수송선 수는 250척 이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